True chain이죠. 첫 문장인데요.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Maddie was unhappy. She was washing her living room windows. It was unhappy. She was washing her living room windows. 오케이. 그다음 부분도 일단 가볼까요? This is the worst tour in the world. She felt too for some. Suddenly she saw Mr. Honda standing in the servants' door.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가보겠습니다. Maddie was unhappy. She was washing her living room windows. This is the worst chore in the world, she thought to herself. Suddenly, she saw Mr. Valdez standing in his yard next door. 라는 문장이었고요. 우리가 일단 문법적인, 일단 뭐 눈여겨 봐야 될 부분 잠깐 보면요. 뭐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마우스 깜빡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는 시제 일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as washing.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시제죠. 그래서, washing 하는 중이었었다. 그래서 얘를 보고는 동명사를 한다. 현재 분사를 한다. 현재 분사가 뭐뭐 하는 중인인데 붙여서 중이었다를 만들고 있는 과거의 동작 진행 중인 동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 도가 붙어 있는 이유는 그렇죠. worst죠. 그러면 원급은 아 bad죠. 그래서 bad 그렇죠. bad, worse, worst 된다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민규가 왜 아직 안 오지? 매드 워스 워스트고요. 그 다음에 허셀프에 대한 얘기. 그렇죠. 혼자 생각하다, 속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Think to oneself고요. 그러면 얘를 보고 무슨 대명사? 무슨 대명사? 무슨 대명사? 그렇죠. 제기 대명사라고 그래요. 제기 대명사. 제기대명사면 1번이냐 2번이냐 그 얘기 해줘야죠. 네. 제기대명사는 무슨 적용법과 무슨 적용법이 있죠. 그렇죠. 강조적과 제기적인 용법이 있죠. 오케이. 강조적이면 생략할 수 있고 제기적이면 왜냐하면 무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은 둘중 제기적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다가 이 형태로 와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올 때그 제기대명사라는 이유가 다시 되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어떤 동작이 주어에게 되돌아온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제기대명사고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그녀가 생각을 하는데 누구에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에게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디죠, 매디, 매디죠 여기 쥐는. 그래서 혼자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Suddenly 어찌시고요, 갑자기. 그래서 스탠딩에 대한 얘기,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그렇죠, 현재 분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끊어있게 하면 Suddenly she saw Mr. Valdez standing in his yard next door. 이렇게 끊어있게 하기로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해석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녀가 뭐 했다? 봤다. 어떤 누구를 봤다 하기로 했죠. 어떤 누구를 봤다? 그렇죠. 그래서 문 옆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옆집 마당에 서 있는 중인 미스터 발데즈를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딩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스탠드로 바꿨어도 된다. To 스탠드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죠. 주의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보았다라든지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구를 보았던데요.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보았다. 이 형태를 좋아합니다. 스탠드는 좀 어색해요. 뭐 비슷한 문법을 쓰는 녀석이 뭐가 있는데
사역동사가 있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밖에 안 돼.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얘와 얘의 관계와 무슨 관계일 때?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 또는 동사 원형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 맡고 있는 미스터 발데즈를 봤다 이러면 She saw Mr. Valdez hit by his moth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hit은 몇 번째 hit? 됐습니까? PP형이죠. 됐습니까? 그런 게 이과의 주요 문법이었어요. 됐습니까? 뭐뭐 되어진 뭐뭐를 뭐 좀 많이 쓰는 형태는 여기서 일단 이과에서 많이 쓰는 건 have a 어떤이거나 또는 get a 어떤인데 뭐 I had my hair cut 이라든지 됐습니까? 또는 뭐 did you get the printer fixed 이런 형태를 컴퓨터 수리했니 뭐 프린터기 수리했니 이런 거 할 때 프린터가 픽스를 합니까? 픽스를 당합니까? 됐습니까? 그때는 PP형 세 번째 입장 바뀐 어떤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 학교에서 할 때, 문제를 풀었을 때, 됐습니까? 자 일단 그다음 내용 정리해 보면, Why was Maddie unhappy? 오케이, and she thought that washing the windows is 그래서 this는 못해주고 왔다 그렇죠 여기서 washing 했는데 wiping 했죠 wiping the windows is the worst chore in the world 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일과를 끝내서 알지만 학교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 거의 끝나가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는데 Maddie는 뭐를 싫어하고 washing the windows, wiping the windows를 싫어하고 딴 걸 좋아하면 그 뒤에 나오죠 대신 내가 이거 해줄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Maddie는 wiping the windows를 하는데 이게 싫어갖고 발데즈 씨가 하는 일을 하죠 발데즈 씨는 자기가 하는 일이 싫어서 딴 사람이 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그렇죠.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뭐다? 됐습니까? 졸체인 된 거죠. 됐습니까? 하이루 거기 시험지 있고 시험지 풀고 나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1과 대화 아, 그거 아니고 거기 세워져 있는 거 1과 대화 본문 기타 파트 그거 전부 다야. 대화 본문 기타 파트 빈칸이랑 올바른 거 선택하게 할 거니까 그니까 준비해 주세요. 헤이.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메디가 하는 말이죠. 메디가 하는 말. 일단 뭐 여기까지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I hate cleaning the yard. 하셨고요. 그래서 Mr. Valdez said. 그래서. 헤이. 아, 여기까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Mr. Valdez, 자, 여기서 this도 중요합니다.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여기에 it도 뭐 대신 왔는지, 뭐. this는 washing the, 여기서 내용상 washing the living room windows 대신 왔습니다. washing the living room windows is the worst chore in the world라고 Maddie가 thought, 생각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요대로, 그대로 대신 오죠, 요대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고 여기에 끌려왔을 때는 동 명사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Maddie가 Valdez한테 인사합니다. Mr. Valdez, how are you? Well, Maddie, I hate cleaning the yard. 뭐 클리닝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Okay, Mr. Valdez said, it's the hardest chore for me.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더에 대한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Okay, 그다음에 me에 대한 얘기하겠죠? I'll clean it for you. I에 대한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그러면 Maddie volunteered. volunteer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like cleaning에 대한 얘기. the yard. you에 대한 얘기. you will clean the yard for me, Maddie? are you serious? serious 어휘에 대한 얘기.
Okay, it was all that asked. 됐습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Cleaning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To clean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 말은 얘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동명사란 얘기죠. I hate it. 난 그거 싫어. 그렇죠? 그럼 What does Mr. Valdez hate? 에 대한 질문이,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He hates clean the yard. 그러니까 그래서 발덴스 씨는 마당 청소가 싫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Cleaning the yard is the hardest chore for me. 그렇습니까? 도에 대한 얘기 최상급.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e는 그렇죠. 그래서 Cleaning the yard is the hardest chore for Mr. Valdez. 그렇습니까? Valdez 씨는 Cleaning the yard가 쉽습니다. 그래서 I clean it for you. I는 매디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잇은 클린이 왔으니까 잇은 더 yard. 그렇죠. 그 다음에 유는 미스터 발데즈 대신 왔죠. 매디 will clean the yard for Mr. Valdez 라고 뭐 했습니까? volunteer 한 거죠. 자, volunteer는 동사로선 자원하다, 명사로선 자원봉사 또는 자원봉사자까지 됩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는 매디 대신 왔고 I like cleaning은 동명사니까 to clean을 바꿨을 수 있죠. like니까 I like to clean the yard. 됐습니까? 난 마당 청소가 좋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는 매디, Maddie will clean the yard for Mr. Valdez.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여기로 가는 게 정상이죠. Will you clean the yard for me, Maddie?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대화체이기 때문에 You will clean the yard for me, Maddie?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주겠다고? Are you serious? 자, 여기서 serious의 뜻은? 그렇죠. 진심인. 이 말 뜻이죠. 진심인. 근데 어떤 사람이 액시던트를 당해서 그 사람이 serious한 상태라면 그렇죠. 심각한, 위독한 이런 뜻도 있어요. 심각한, 위독한. 또 뭐 어떤 이 뜻하고 같겠네요. 그렇죠? 진지한, 진지한, 진심이는 이런 뜻도 있고 심각한, 위독한이라는 서로 다른 뜻을 serious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serious wound 뭐 해서 serious wound. 그렇죠. 그렇습니까? Are you serious? 할 때는 넌 진심이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기는 클리닝 더 야드 하는 게 무지하게 싫은데, 그렇죠. 메디가 해주겠다니까, 오, 진짜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스터 발데즈가 깜짝 놀라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Mr. Valdez asked, 뒤에 만약에 그녀가 진심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물었다면, Mr. Valdez asked if she, 시제가 과거니까 was, 그렇죠. 이런 말을 물어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겠죠. Mr. Valdez asked if she was serious or not. 진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 그니까 뭐 하기 싫어하든 clean the windows 하는 게 clean the living room windows 하는 게 무지하게 좋았던 싫었던 메디가 아우 하기 싫어 하고 있는데 Valdez가 standing in the next door in his yard next door 하고 있는 말레스 보고 how are you라고 물었더니 well Maddy I hate clean the yard 자기 싫어 Mr. Valdez said. Clean the yard is the hardest chore for Mr. Valdez. 발데즈 씨에게는 제일 싫은 일이야. 그래서 Maddy will clean the yard for Mr. Valdez. Maddy가 해줄게요. Volunteer. Maddy likes cleaning the yard. Maddy는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Maddy will clean the yard for Mr. Valdez. Maddy가 해주겠다고 발데즈 씨를 위해. 좋아. Is Maddy serious? Maddy serious 한 거?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부분 마지막까지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K-E-R-O-O-M. 오케이, sure. 그러면 일단 살펴볼 부분들 보면 뭐 같은 말,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얘는 어휘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네, 뭐, 요, 핸드의 단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 ing 형태로서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I go see, go do 하면 뭐 하러 가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사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어요. I go see. 네, to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하러 가다, 보러 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 go see, much에 대한 얘기. 네, these days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하겠죠? 약간 뻔하죠, 이제. 그쵸? 오케이, 그래서 replied에 대한 얘기, 무슨 뜻이고? 대답하다. 라는 뜻이고, 같은 말은? 그쵸. answered로 바꿀 수 있겠죠? 네, answered. wash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다. 그쵸. finish는 누구처럼? enjoy 정도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아, 저 여기에 I는 누구 대신 왔다? Maddie will finish washing her windows later. 자, later에 대해서는 late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ate는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됩니다. 됐습니까? late는 형용사와 부사를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한다는 얘기는 lately가 있다 없다? 있는데,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럼 같은 말은?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te는 늦은, 늦게 다 하고요. lately는 전혀 다른 뜻에서 명절 때 만나지 않습니다. hard, hardly처럼. high, highly처럼. 그렇습니까? high는 높은, 높게. 형용사부터 하고요. highly는 매우, very의 뜻이고요. 오케이. 뭐 near, nearly도 마찬가지예요. nearly는 거의란 뜻입니다. 가깝게가 아니고요. 자, 일단 또 later는 late의 비교급인 거죠. 그러니까 더 늦게니까 우리말로 할 땐 나중에라고 해석합니다. 더 늦게, 나중에 finish washing my windows. I will finish it인 거죠. I will finish it 이런 얘기는 얘가 동명사 구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끝낼 겁니다. Thank you. 그래서 여기에 you는 메리 대신 하는 거고, 발데드 씨가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핸드부터 가보겠습니다. 핸드는 명사로서 익숙하죠? 그래서 무슨 뜻? 그렇죠. 명사로서는 손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동사로서, 그렇죠. 건네다, 건네주다. 그럼 지금 보면 여기 뒷부분에 핸드, 메디, 더 부름이니까 구조가 핸드, A, B의 구조죠. 그럼 핸드 A, B 하면 무슨 뜻이고? 그래서 A에게 B를 건네주다고. 그렇다면 핸드가 무슨 동사다? 라고 합니다. 그쵸? 몇 형식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무슨 목적어?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 그렇습니까? 예를 보고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면 얘는 직접 목적어죠.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형식을 보고 몇 형식? 4형식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hand AB는 give AB하고 결국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휘, hand가 이런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hand AB 하면 A에게 B를 건네주다고요? 그렇다면 이 말을 handing the broom, 뭐 메디? 그렇죠. to 메디 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3형식 전환이죠. 4형식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핸딩이죠? 핸드가 아니고. 그렇죠. 동사구문, 동시동작. 하면 동시공적이라는 얘기는 하면서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입니다. 핸딩 메디 더 부름 하면서 세드 했다. 그러니까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형태는 그렇죠. While he was handing 또는 as he was handing. 시제 과거니까 was handing 해야 되겠죠. is handing 아니고요. as he was handing Mary the broom 하면서.
하면서 했다. 동시동작. 됐습니까? I got see. 여기 I는 그렇죠. 발레즈입니다. 그렇죠. 발레즈가 탐. 이번엔 새로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메디가 뭐 하기 싫어하는 메디가 Clean the windows 하기 싫어하는 메디가 옆집에 사는 미스터 발레즈 씨가 뭐 하고 있는 걸 싫어하는 걸 보고 Clean the yard 하는 걸 싫어하는 걸 보고 내가 해줄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발레즈 뭐 하기 싫어하는 미스터 발레즈 씨가 Clean the yard 하는 걸 싫어하는 미스터 발레즈 씨가 탐을 보러 가고 탐은 또 뭐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싫어 이러는데 내가 해줄게 나 이게 좋아요.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자, across the street는 길 건너편에 그 탐이 사는 곳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의 위치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매디가 살고요 여기에 미스터 발데즈가 살고요 여기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탐이 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청문 살다가 옆집에 보니까 아저씨가 아씨 마당 쓰기 싫어 여기 있고 이 사람은 일로 가겠지 이제 탐 만나러.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r. Valdez don't see Tom much these days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much에 대한 얘기 무슨 뜻이다? 그렇죠. 많이 라는 뜻이니까 얘는 무슨 동사고 부사 형님 much, money 할 때 much가 아니란 얘기죠. 어떤이 아니고 어찌고요.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I don't see him a lot 많이 못 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se days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최근에, 요즘에 이런 뜻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랑 lately랑 혹시 더 있는데 기억나나요? lately, these days, 그 다음에 뭐 nowadays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런 뜻이다. 오케이. 네, 내일 말하기 테스트 할 수도 있고 수업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 잘 해오세요. 됐습니까? 말하기 테스트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Valdez C가 doesn't see Tom much these days. 요즘 못 봤어요. 만나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메디는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시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뭐 지각 동사, 현재 분사 얘기 나와 있고요. Hate doing 그리고 hate to do 된다. 얘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serious 나와 있네요. 그니까. 그래서, 심각한, 이란 뜻이 된, serious cold, bad cold. 돈감이죠, 겁니다. My cold is not that serious. 이때 that의 뜻은, 그렇죠. very로 바꿀 수 있다. not very serious, not so serious. 생략할 수, 없죠. 그니까. are you serious? 정신이야. why so serious? okay. 자, 계속해서 어디까지 볼까? 스탑트까지 볼까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 swept the yard and finally made a huge pile of trash. She was very happy with the clean yard. I can't put up those windows any longer. Betty thought I'll bag this trash later. She turned toward the house and then stopped. 왜 멈췄을까? 탐이 거기 있는 곳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살펴볼거 뭐 swept 뭐 잘 안 보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요. finally 같은 말 살펴보고요. made의 형태에 대한 얘기. Betty swept the yard and finally made a huge pile. huge라는 어휘에 대한 얘기와 같은 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pile of, pile.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pile of 어떤 거. She was very happy with.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됐습니까? Be happy with. 됐습니까?
I can't put up. put up 뒤에 뭘 넣고 싶으냐 하면 여기다가 저 창문 뭐 하는 것, 짱, 는 것을 와이프를 어떤 형태로 넣어야 할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can't put up. 와이프는 아니겠죠. 딱다를 미룰 수 없잖아. 딱다를 닦는 것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any longer에 대한 얘기. 그니까. any longer에 대한 얘기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valid thought. I'll back, back에 대한 얘기. distress it later. later 한번더 나오네요. she turned toward the house and then stopped. stopped의 형태에 대한 얘기. 자, swept는 원형이 뭔데? sweep인데, sweep의 3단 변신은 sweep. 그쵸, sleep, slept, slept하고 같죠. 오케이, 시제가 과거. 그러니까 made하고 swept를 보고, 그쵸, swept the yard and finally made.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finally, 무슨 뜻이고? 마침내, 혹시 바꿔줄 수 있는 얘기는? 그렇죠. at last라든지. in the end, at the end. 이런 것도 있습니다. in the end, at the end, at last. 마침내. at last made a huge, huge. 뜻은 뭐고? 거대한. 그럼 바꿔줄 수 있는 건? big, 그렇죠. large. 이런 것도 있죠. giant. 자이언트까지 너무 커 보이고. 그렇습니까? 쓰레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발데드 씨가 그동안 뭐 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야드 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huge pile of trash를, 그러니까 쓰레기가 엄청 쌓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만족하다. be happy with. 됐습니까? 전치사 with 주의하시고요. 중학교 전치사 빈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wish죠. be happy with. be satisfied with. 됐습니까?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be happy with the clean yard. 바데드씨 야드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아이는 누구 대신 왔고? Maddie can't put up those windows any longer. 그니까 일단 쉬운 거부터 any longer는 그냥 쓰이지 않죠. 뭐 any longer입니까? 그렇죠. not any longer고 not any longer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죠.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렇죠. 근데 no longer가 not이랑 같은 의미니까 no longer 썼을 때 no longer의 위치는 뭐 누구 뒤에? 자, no longer는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노론고를 썼을 때 노론고의 위치는 그쵸. 그래서 I can no longer put up those windows 해도 같은 뜻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I can no longer put up those windows. I can put up those windows no longer? 좀 어색한데요? I can no longer put up those windows. 선생님한테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I can put up those windows no longer. 근데 I can no longer put up 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냐? 저 창문 뭐 하는 것, 닦는 것을 미룰 수가 없다죠, 더 이상. 그렇죠? 그럼 와이프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닦다가 닦는 것 돼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와이핑입니다. 그렇습니다. I can't put up wiping those windows anymore. 그 말은 put up는 무슨 뜻이고 미루다란 뜻이고 이러니까 누구처럼 enjoy처럼 avoid처럼 deny처럼 finish처럼 practice처럼 doing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put up도 enjoy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할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I can't put up wiping those windows any longer. 그렇습니까? Maybe thought. Okay. 그래서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Was it easy or hard? 그냥 그랬다. 그럼 이제 그거 일과 수업했던 거 대화 본문 기타 파트 복습하고 빈칸 올바른 거 선택하고 시험 B
빈칸도 있고 올바른 거 선택하는 것도 있고 올바른 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그래서 이거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좀 아닙니까? Okay, many thought I'll back. 자, 여기 back에 대한 얘기 아까 hand랑 비슷하죠. 그래서 hand가 손도 되고 건네주다도 되듯이 back이 가방도 되고 담다도 되는 거죠. I'll back this trash later. 그러면 I will 같은 표현 I will get this trash 그렇죠. backed later. 예? 해석 쓰는 건 없습니다. 아 해석이 지금은 내가 해석을 이번 거는 넣어놨고요. 이번 거는 해석 넣어놨고요. 여기 이제 점점점점 이제 해석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I will get this trash. Get a. 자, this trash가 bag을 합니까? bag을 당합니까? 그쵸, 이럴 때는 입장 바뀐 어떤 시절인가요? 뭐. 오케이, 그래서 Maddie turned toward her house and then stopped. Why? 왜 갑자기 멈췄을까 하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stop의 뜻은 quit의 뜻이야 non move의 뜻이야 그렇죠 non move의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다가 멈췄다 이겁니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했다가 아니고 stop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누구처럼 그렇죠. 인조이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이동을 멈추는 거니까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뭐 담배 끊다 할 때는 stop smoking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탐이 뭔 짓을 하고 있으면 탐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발데드 씨가 들이닥쳐갖고 내가 이거 할게 이랬단 말이죠. 됐습니까? 저 아저씨 안 바빠요 이랬겠죠. 탐이 발데드 씨한테 아저씨 안 바빠요. 아 나 몰래 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지가 해주겠대. 지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하기 싫대. 이렇게 조금 탑이, 그래?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랬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쵸. For a man's living room window.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살펴볼 것 같아요? 첫 문장에 뭐 딱히 없죠. 뭐 얘는 같은 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얘에 대한 얘기라든지 얘랑 같은 같냐 다르냐 뭐 이런 부분 그렇습니까? 대어가 뭐 되시고 왔냐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얘들 셋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것도 얘까지 넣을까요? 뭔가? 얘는 넷이 같은 편에 다른 편이 아닌 것 같은. 네. 됐습니까? 씨가, 얘 써드니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해봅시다. 왜 써드니가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realized 뒤에 생략된 말.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녀가 써드니 이야기 realized 했다. 됐습니까? ran across the yard. 됐습니까? 마당을 가로질러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갖고 뭐, 왜 그러고 있어? 뭐 이런 물어봤겠죠, 뛰어가서. 그니까, 왜 그러고 있어? 뭐 이랬죠. 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Okay, standing, doing, washing, living 중에 다른 거,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누구랑 같고, 누구랑 뭐, 이렇게 묶어볼까요? 같죠. 그렇죠. living은 동, 사실 살고 있는 방이 아니고, 사는 것을 위한 방이죠. 이거. 된 동명사고 나머지는 현재분과. 그니까, 서 있는 중이었다. 뭐 하는 중이지. 그는 washing 하는 중이다. 그니까, in front of는 같은 말이 뭐냐 하면, before가 있습니다. 한번 좀, standing before Maddie's living window. 근데 in front of를 쓰니 좀 자연스럽고요. before를 가지고 뭐뭐 앞에 라고 쓰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근데 많이 쓰죠. while I'm doing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다? Maddie's living room window. 그렇습니까?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뭐하고 있지?
He is washing. He는 당연히 누구를 집었다? 다음 대시 맞죠? 다음이 이제 washing the windows. 창문 닦고 있는 분이잖아. She suddenly realized. 그녀가 갑자기 깨달았다. That he is washing the windows라. He was washing the windows. So, where was죠? 그렇습니다. Realized 하고 시제 is 많이 She suddenly realized that Tom was washing the windows. 그럼 이 대신 뭐한 대? 그렇죠. 명사절을 읽으면 접속사 되신 거고. What did she realize? 얘기합니다. That Tom was washing the windows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So Maddie ran across the yard. 그렇습니다. 탐을 뜹니다. 오케이. 야드까지 가볼게요. 탐? 라이드 탐 터링 어라운드. 오케이, 그래서 곳곳에 보이는 뭔가. Why are you cleaning my windows? Maddie said aloud. Aloud 어휘형 Surprised. Surprised, Tom turned around. But before he got a chance to answer, to answer에 대한 의견이겠죠? 오케이, here에 대한 의견이. I can explain, Maddie, Mr. Bowden shouted as he crossed the yard. H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s he crossed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약간 뻔하죠? 뻔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Tom, why are you cleaning my windows? Maddie said aloud. Aloud의 뜻은? 크게, 큰 소리로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무슨 시다? 그렇죠. 어찌 말했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명령풀이는 speak in a loud voice 하면 되겠죠. 어떤 voice? loud한 voice. loud는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뭐, loudly라고 바꿔서 됩니다. said loudly. 그렇습니까? surprised. 일단, 얘는 왜이 꼬라지죠? 오케이. 그 말은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뭐가 생겼다? Because Tom was surprised. 그렇습니까? Because Tom was surprised.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Because Tom was surprised가 어째서 surprised까지 이렇게 확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이게 바로 뭐다? 구문이다. 그렇습니까? 놀랐기 때문에 말이죠. 놀랐기 때문에 turned around, 뒤돌아섰다. 얘는 누구? 되게 못생겼네요. 그렇습니까? Because Tom was surprised, Tom turned around.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놀랐을까? Why are you cleaning my windows? 막 이랬겠죠. 야, 뭔데? 화를 냈나요? 하여튼. 맞습니까? 놀란 거죠. 맞습니까? 제가 왜 저걸 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을 훔치고 있는 거 아닐까 말입니다. 맞습니까? 뭐 어쨌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메디가 할 일을 발데즈가 아니 자 발데즈가 할 일을 메디가 해주고 메디가 할 일을 아참 탐이 할 일을 발데즈가 하고 메디가 할 일을 탐이 해주는 이런. 체인 완성됐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surprised, surprising 하면 안 된다는 거. surprised도 안 되고, too surprised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surprised 놀라서 Tom이 surprise 한 거야, 당한 거야.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니까 being surprised because Tom was surprised. 오케이, he에 대한 얘기. 탐 대신
before Tom got a chance to answer, I can explain Maddie. 이건 누가 하는 말이야? 알레드가 말하는 거죠. 그니까. 그래서 탐이 뭐라고 말하려 그러는데, 막, 메디 씨가 막, 그래서, 아, 내가 설명해 줄게! I can explain!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그래서 before Tom got a chance to answer. 그니까. Okay, to answer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chance는 chance인데, 어떤 chance? answer 하기 위한 chance. 자, 여기 그럼 전치사가 살아있네 필요 없는 이유는, answer. 아, 나는 chance. 여기는 뭐, 얘가, 얘, 만약에 뭐, 쓸 종이 해볼까요? 쓸 종이 할 때는 뭐예요? paper to write on. 왜냐하면 write on paper니까. 그렇습니까? 얘는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대답할 기회. answer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reply. 그렇습니까? before Tom got a chance to reply, I can. 여기 I는 레즈가 설명할 수 있다, 메디에게. 라고 미스터 브라운 레즈가 shouted. 그쵸? 그 다음에 as he crossed the yard. as he crossed the yard. 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뭐, 해보세요. as he crossed the yard. 뭐, 먼저 얘기 뭐 들어볼까요? 일단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렇단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while이나 또는 when 등의 결국 얘가 뭐의 부사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 말이죠. when he crossed the yard, while he crossed the yard. while을 쓰면 while he was crossing the yard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shouted 한 사람과 crossed the yard 한 사람이 같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까지 바꿀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다가 심표하고 crossing the yard까지 갈 수도 있다. 어떤 애들이 이런 짓 했다? 그렇죠. 세 명 있죠, 이 교실에. 아, 네 명 있네요. Mr. Bob has shouted crossing the yard라는 분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을 만든 사람들은 뭐 손가락이나 연필한테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좋은데 우리처럼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짜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as가 시간의 as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Put up those windows any longer, not any longer. Put up surprised. okay, 이건 파일에 대한 얘기, 명사로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도 듣는 얘기입니다. 쌓다도 되고, 쌓아놓은 것도. She found a pile of letters. 편지 더미를 발견했다. The clothes were piled.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were piled. 이런 형태를 보고. 그렇죠. High on the chair. 의자 위에 높게 쌓여 있었다. 뭐 이런 풍경은 누구 방에 들어가면 가끔씩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공부를 서서히 갑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가볼게요. 가겠습니다. 우리 A C U U M 죠. 그러니까 he said. But Mary tried again. 됐습니다. Okay, 그래서 when I visited Tom, he was just about to vacuum. He said, I could tell by the look on his face that he didn't like that job a bit. So I offered to vacuum for him. I enjoy vacuuming. I like the sound of the vacuum cleaner when I clean the floor with it. But Mary tried again. Okay, 그래서 쭉쭉 보이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얘 누구 대신 왔냐? 얘 누구 대신 왔냐? 이런 것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vacuum에 대한 얘기. 뭐 여기 나와있지만 h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ell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요 표현도 수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tell by 어떤 것인 수거. tell by 어떤 것. 그다음에 tell의 뜻이 조심해야 될 뜻이죠.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he에 대한 얘기, his에 대한 얘기를 that에 대한 얘기. of에 대한 얘기, so에 대한 얘기, I에 대한 얘기, to vacuum에 대한 얘기, him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vacuuming에 대한 얘기. I like the sound of vacuum cleaner. 그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얘기, with과 is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but many tried 뒤에 뭐냐? 봤습니까? 예. 그럼 When I visited 하면서는 어떤 얘기 먼저 할까? When에 대한 얘기 어? 뭐뭐 할 때다. 아, 접속사다. 내가 탐을 방문했었을 때. 또 아이가 Mr. Valdez에 왔다. 그니까 그 다음에 visited하고 was about to vacuum하고 시제의 일치다. 또 아우 귀찮아. 네. 아우 귀찮아. 그렇죠. Okay, beating Tom he was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Okay,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visiting Tom he was just about to vacuum 이 되는 거죠. Okay, visit 한 사람과 was about to vacuum 한 사람이 주어가 같나요? 여기 he는 누구 대신 왔는데? Tom. 그런 경우에 분사 구문에 ing형 앞에다가 주어를 그대로 놔둬야 되지. I visiting Tom. Tom was just about to vacuum. He said.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은 무슨절이기 때문에 분사구문만 받는다. 그렇죠.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의 종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그다음에 뭐 although. 그다음에 if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부사절이기 때문에 게으른 애들이 아 이거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굳이 문법 접수까지 이렇게 다 지킬 필요 있겠어? 하면서 날리고 날리려고 봤더니 어이구야 얘하고 다른 사람이네. 문 놔두고 아예 이제 하는 거야. I visiting Tom. He was just about to vacuu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는 Tom 대신 맞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 그렇죠. be about to do죠. be about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참이다. be about to do. to do 하는 것에 대하여이다. 아닙니다. 뭐뭐 하려는 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vacuum. vacuum은 명사로서는 진공청소기죠. 동사로서는 진공청소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hand, back 하고 같은 부류인 거죠. 지금 이과에 나온 단어 중에. 됐습니까? vacuum. 청소하다. he는 누구 대신 왔다? 기세드 할때 발대리 대신 왔죠. 발대리 씨가 말한 건데 설명한 거죠. 그니까 내가 막뭐 갔을 때저 진공청소기 하려고 할수 있었어. 그 다음에 I could tell by the look on his face that he didn't like that job a bit, so I offered to vacuum for him. 해서 뭐 so 앞부분하고 뒷부분 나눠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는 일단 누구 대신 발대리 씨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텔의 뜻은 그렇죠. 이거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이게 tell은 그러니까 말하다, 알아차리다, 또 뭐하다,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다. I could tell. 말하다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tell by 어떤 것 하면 뭐뭐를 근거로 알아차리다라는 뜻입니다. tell by the look 하면 뭐로 알아차리다? 표정으로 알아차리다는 뜻입니다. tell by the look. 어디에 있는 표정? 그의 얼굴에 있는 표정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 I could tell by the look on his face.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I could tell by the look. I could tell by the look on his face. 그의 얼굴 표정 보고 알수 있었어. 맞습니까? 예.
왜 하라 하라고 하고 나서는 그뭐 설명이 없었나요? 설명해달라 하세요.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I could tell by the look on his face.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look도 우리 vacuum이나 hand나 bag 같은 동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ook이 보통 보다라는 동사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표정인 거죠. face도 그런 동사입니다. face는 여기서는 얼굴이지만 face가 동사로 쓰이면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마주보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But that she could tell by the look on Tom's face. Tom 대신 왔죠. That Tom didn't like that job a bit. 그 다음 that에 대한 얘기 겉만드는 대신 완벽한 문장을 그가 그 일을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 는 것을 알아차릴 수 텔의 목적어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ould he tell by the look on Tom's face?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s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겉만드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수사 대시라는 거 생략할 수 있죠. 목적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것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호가 되거나 주어 뭐 주어가 되는 경우 볼까요? It is important that you finish this job. It is important 가주어죠. 중요하다. That you finish this job. 네가 이 일을 끝마치는 것은 생략 안 돼요. 보호로 쓰이는 경우 뭐 The truth is that he didn't tell me the truth. 진실은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할때 that도 안 돼요. 근데 얘는 됩니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와 겉 만드는 that인데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생략이 된다. 두 가지 경우.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지시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that 잡은 그럼 뭐 대신 왔다? didn't like vacuuming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대짝은 vacuuming 또는 to vacuum 대신 왔습니다. vacuuming 하는 것. like 뒤에 올래니까 동명사가 되든 to 부정사가 되든 해야 되겠죠. vacuuming 또는 to vacuum. I could tell by the look on his face that he didn't like vacuuming a bit. a bit의 뜻은 조금 약간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건 a little. 그렇습니까? 살짝 조금 a bit, a little. 많이는 뭐예요? 많이 a lot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not a bit 한 뭐예요? not a bit이 그렇죠. 조금 더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he didn't like the job a bit.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tell 할수 있었다. 그렇습니까? 말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지 말할 수도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ell이 알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하고 so 뒤에 결과가 오는 거죠. I는 누구 대신 왔고 Valdez 대신 왔고 끝에 있는 for him 할때 him은 당연히 Tom 대신 왔죠. So Valdez offered to reckon for Tom. 그렇습니까? 네, Valdez 씨가 자 그러면 to vacuum에 대한 얘기 명형부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명사형부냐? offered 했다. 무엇을 Tom을 위해 진공청소하 는 것을 offer에 무슨 어 목적어라니까 명사형법이죠. 그러면 vacuuming의 형태로 바꿔 쓸수 없죠. offer는 to do만 좋아합니다. offer to do. offer는 want 종족입니다. I offer to vacuum for Tom. to vacuum밖에 안 돼요. offer to do, offer to do, offer to do. 그러니까 put up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deny doing, avoid doing. 그러니까 offer to do, want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I enjoy vacuuming. vacuum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고 그러면 enjoy의 목적어 to 베큐을 바꿔 쓰면 당연히 없겠죠. 가장 대표죠. 그러니까 나는 to do 싫어하는 거.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했어. 무슨 어로 사용될 때만 목적어로서 뭔가 enjoy 뒤에는 ing만 온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enjoy는 목적어로서 동명사만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what do you enjoy에 대한 대답 자리에 온 거죠. 그쵸? 또는 I enjoy it 자리에 온 거죠. 그쵸?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얘 뒤에는 ing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I enjoy it to be healthy. 예를 들어서 뭐 why are you drinking the green tea 이랬어. Why are you drinking the green tea? 왜 녹차 마시고 있어? 이랬어. I enjoy it. It은 뭐 드셔봤어? I enjoy drinking green tea.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하여 그것을 즐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Why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재형 뭐? 그렇죠. 마이닉. 그니까? 이렇게 모르는 거 어떡해? 이렇게 모르는 거. 일단 내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후회하겠죠. 그러니까 I like the sound of the vacuum cleaner. I는 누구 대신 왔고? 바데스 씨가 좋아. 바데스 씨가 좋아하는 건 뭐? 그렇죠. 언제? When I clean the floor, when it isn't. 그러니까 the vacuum cleaner. When I clean the floor with the vacuum cleaner. 중공 청소기로 바닥 청소할 때. 발데스 씨는 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헤이. 그다음에 when I clean에 대한 얘기. 뭐할 때고요. 그렇죠. 뽑으면 되겠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절이고 부사절이고 다음이 축이여 칼질 웬 날리고. 심표해야 되겠죠. 같은 사람이죠. 날리고 얘는 clean the floor with it. 됐습니까? I like the sound of the vacuum cleaner cleaning the floor with it. 심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with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with의 뜻은 그렇죠. 도구의 전치사라고 하죠. 이외에도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 a girl with long hair 하면 가지고 있는 이유도 let's go there with me 하면 함께고요. 여기 with the vacuum cleaner 하면 증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맞습니까? 오케이. But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Maddie가 하는 말이죠. 그럼 Maddie tried to ask again. 그렇죠. 그래서 애썼다 다시 한번 뭐 하려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뭐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았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은 갑니다. 내용 파악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랫동안 못 봤다 그런 거죠. 발레스가. 그렇죠. I don't see him much these days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I'll go see Tom. 그렇죠. I'll go see Tom across the street. 이건 너는 탐 만나러 갈 거야. I don't see him much these days. 한동안 못 봤어. 그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갔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난 거죠. 그니까? 그래서 급기야 탐은 일로 온 거죠. 그래서 뭐. He was about to vacuum his. 라고 말했고요. I, Valdez could said by the look on Tom's face that Tom didn't like vacuuming. To vacuum a bit. 전혀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표정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탐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탐의 표정이? 이랬겠죠. 이러고 vacuum cleaning 중이 있었겠죠. 그니까. So I offered to vacuum for him. 그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vacuum 하겠다고 offer to do 밖에 안 했고요. Vacuuming. 발데스 씨는 vacuuming 하는 걸 중요해요. 왜? He likes the sound of vacuum cleaner when he cleans the floor with the vacuum clea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비판 더 채워보겠습니다. 볼까요? I asked him why he didn't go in. And we heard that you're
Remember that your windows needed to be washed. Ready, begin. I like to clean 아니고 I like to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아이에 대한 얘기, 힘에 대한 얘기, 왓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얘기, 힘에 대한 얘기, 그다음 what I could do에 대한 얘기, then에 대한 얘기, he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to be washed에 대한 얘기, you에 대한 얘기. Because you were cleaning에 대한 얘기, 다음에 his에 대한 얘기, him에 대한 얘기, you에 대한 얘기, began 뒤에 대한 얘기, to wash windows에 대한 얘기, I 앞에 생략된 것에 대한 얘기, to see에 대한 얘기, shine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Yep. 어? 총 있어. 일단 아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아니죠. 탐이죠. 이게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돼 있어요. 탐 as the father's 아이에 대한 얘기. 탐이죠. Valdez. 됐습니까? 탐이 발데즈 씨한테, 탐이 발데즈 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에 대한 얘기. Valdez remember that you are mad is 대신 왔죠. apostrophe FPS. Mad is windows need to be you. Mad was cleaning. His Valdez yard for Valdez and you에 대한 얘기 탐이죠. 그런데 그래서 네가 뒤에 생략된 말 뭐? 그래서 네가라는구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I에 대한 얘기 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탐은 뭘 좋아하고 메디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러니까 표처럼 할 수 있겠죠. 메디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발덴즈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탐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왓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이 왓에 대해서 뭐 배웠냐면 네가 저 학교에서는 두 개 배운 거 아니지만 나하고는 두 개 배웠어. 뭐 배웠냐면 제일 먼저 배운 의문사랑 뭐 관계되면서 두 개가 있었죠. 여기서는 아직 이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거다 의문사겠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hat I could do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죠. 이제 what I could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있습니까? What?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탐이 직접 발데즈한테 한 말로 바꾸면 I asked him 쌍따옴표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니까 What can I do for you? What I could 왜 can I가 could가 되냐면 얘랑 얘가 CJ의 일치인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요청이잖아요. 그러니까 can이나 could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뭐 문법적으로 하면 What can I do for you?가 잡혀오니까 목적어로서 그래서 간접 의문문절은 무슨 절이다. 그렇죠. 목적어니까 무슨 절이라고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줄일 수 있죠. I asked him what to do for him. 그렇죠. I asked him what to do for him. 그를 위해 무엇을 할지 What to do for him. What I could do. 어순 조심해야 되겠죠. I asked him what I could do. What could I do? 하면 직접 묻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What I could do for Mr. Valdez.
아우,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발데즈 씨가 vacuum 해주겠다고 offered to vacuum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offered to vacuum 했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좋다면 그래서 oh,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직접 물었는데 간접 물으니까 what I could do for him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댄에 대한 얘기 세 가지 뜻 중에 그쵸 그때도 그때 그 외에도 만약 그렇다면 그 이후에 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가 그때죠 그러면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at 그렇죠 that보다 time보다 at that moment 이런 표현이고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탐이 발데드 씨한테 뭐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그 순간 발데드 씨가 Remember that Maddie's windows needed to be washed because Maddie was cleaning Valdez's yard for Miss Valdez. 그러니까 아 맞다 쟤 청소 뭐 유리 닦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갖고 저거 하고 있지 마당 쓸어주고 있지 아 맞다 메디는 저기 창문 닦아야 되는데 가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발데스 리무르 테스에 대한 얘기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온 거죠 Your window needed to be washed because you were cleaning his yard for him 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생략 가능 그렇습니까? 목적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o be washed에 대한 얘기 그렇죠. 투부정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지금 What I could do for him이라든지 to be washed. 그럼 왜 to wash가 아니고 왜 to wash 하면 왜안 됩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to wash 하면 너의 창문이 뭐할 필요가 있다? wash 할 필요가 있다. 창문이 돌아다니면서 뭘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닦여질 필요가 있다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문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 형태 대신에 뭐도 된다라고 가르쳐주냐? needed washing도 됩니다. 아, 지금 혹시 학교에서 가르쳐줬으면 하고요. 아직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need는 원래 누구냐 하면 want 종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o도가 오는 게 정상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to be washed가 돼야 되는 거. needed to be washed. 맞습니까? need 뒤에 ing는 수동적 의미가 된다고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 형태라는 거. wash 되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 는 것을 있습니다. 씻어질 필요가 있다,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head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your windows had to be washed. 해야만 한다니까. need to do, have to do 같은데 시제 과거니까 had to. 그러니까 need 대신에 뭘쓸수 있다? had to do, need to do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as you were cleaning. 그래서, 이후에 부사절이죠? 그니까, 뭐, 더 이상 분사 공부까지 안 하겠습니다. 일단,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건, 그렇죠. as나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가 뭐 해야 될 시간에, washing the windows 해야 할 시간에, cleaning Valdez's yard 하고 있습니다. washing the windows 할 수가 없는 거죠. wiping the windows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And you? 그렇죠. And you are cleaning the windows for me. 그렇죠. 날 위해서 청소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Maddie began. 여기 좀 이상해. 뭘 시작했을까? 말을 시작했나? 아니면 뭐좀 애사 뭐가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골탕 먹이기. 그렇습니까? 선생님 여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하면 고민을 보세요. 오케이 okay, 그래서 love to wash windows 그래서 I love 앞에는 그렇죠 I love to wash windows 투부정사의 명형부
그렇죠. Wash windows, 하? Huh? 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그럼 washing으로 바꿨을 수 있죠. Love니까. Love, like, hate, start, begin. Okay. 라고 말했습니다. Okay. 그 다음에 love to wash windows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문 닦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이죠. 여기 because를 넣을 수 있는 거죠. Because I like to see the clean glass shine in the sun. 자. 오케이. 그래서 to see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얘랑 똑같죠. 명사도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shine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 문장의 해석이 나는 뭐 하는 것을 깨끗한 유리가 햇볕 속에서 빛나 보는 것을 좋아한다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 가능한 형태는 그렇죠. shining 형태도 가능합니다. I like to see the clean glass shining the sun. 그리고 원어민이 더 좋아하는 형태는 shining 반짝이고 있는 clean glass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hey, to shine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얘가 shine의 뜻이 뭡니까? shine의 뜻이 빛나다죠. 빛나다. 빛내다라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빛나다라는 무슨 동사? 자동사예요. 그러면 glass가 shine 할 수 있습니까? shine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능동의 관계란 말이에요. trash가 back을 합니까? back을 당합니까? 그렇습니까? 프린터가 fix를 하겠어요? fix를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I가 run을 하겠어요? run을 당하겠어요? 그렇습니까? 능동과 수동의 관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자동사, 타동사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를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면 별로 안 좋아요. 얘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발생하다, 가다. 무엇을 가다, 무엇을 발생하다가 안 되죠. 무엇이 발생하다, 누가 가다. 그 뒤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 the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at the corner. I go to school at 7 o'clock.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동사라.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동사가 딱 얘는 목적을 못 가져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change 같은 게 대표적이야. change는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고. 그런 애들은 자동사와 타동사 뜻이 모두 갖고 있고 hurt도 그래. 아프다도 되고 아프게 하다도 되고. 그러면 아프게 하다는 무엇 무엇을 다치게 하다가 되죠. 그럼 그때 hurt는 타동사야. 근데 I hurt 그럼 뭐 my legs hurt 이랬어. 그럼 그때는 내 다리가 아프다죠. 다쳤다죠. 그때는 자동사야. 그러니까 shine의 뜻이 여기서는 반짝이다야 반짝이다. 그러면 glass가 shine 할 수가, 뭔가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를 본데, the glass is shining in the sun. The glass is shining in the sun. 됩니까? 그렇죠. 왜 무슨 뜻이냐? 유리가 햇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럴 때 능동이란 말이야. 하지만 the printer is fixing. 하면 뭔 뜻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프린터가 고치고 있는 중이다. The printer was fixed by m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수동의 관계예요. 근데 fix는 고쳐지다란 뜻은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데즈 씨가 아까 전에 보면 뭐 메디가 뭐 그의 마당에 서 있는 발데즈 씨를 본 거죠. 그러면 뭐 Maddie saw Mr. Valdez standing in his yard next door 들리잖아요. 그러면 he was standing in his yard가 됩니까? 되죠. 그거 마당에 서 있는 중이었었다가 되죠. 그런 걸 보고 능동이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The trash was begging 한 뭐예요? The trash was begging. 그래서 쓰레기가 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the trash is begging이 아니고 The trash is backed 해야 되니까 그건 능동의 관계. 아니면 수동의 관계, 당하는 관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The glass is shining in the sun이 되기 때문에 shine 또는 shining.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런 말을 만들어야지 감이 오는 거야. He was standing이 되니까 that is so him standing. The printer was fixing. 이상한데? The printer was fixed 주잖아. 그러니까 Did you get the printer fixed? 그러니까 자, 그래서 enjoy에 대한 얘기 얘기했네요. 그다음에 what I could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라는 것을 물어봤다. 명사절을 이 명사절로 된 간접의문, what to do for him, 의문사 플러스 to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need to be washed. 그래서 wash 하면 씻다죠. 그러면 씻겨지니죠. 씻겨진다죠. 씻겨지는 것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씻겨진 windows가 씻겨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근데 학교 어떻게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Then Mr. Valdez remembered that you needed to wash.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you는 누구야? 매디죠. 그럼 매디 needed to was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막 지나치게 to be washed가 맞아 막 이러면 이 앞에 걸안 보고 Windows가 씻겨짐을 당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도. 근데 then he remembered that you needed to wash 이렇게 되겠죠. 네가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꿔놓죠. You가 wash를 합니까? You가 wash를 당합니까? 그렇죠. You면 needed to wash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텔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get to know, find 이런 뜻도 있다면 find가 찾다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죠. 깨닫다,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다. Can you tell me who you like? 뭐 일부러 예문에다가 간접을 넣어놨네요.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라는 것이죠. I could tell. 나는 알수 있었다. She was angry from her expression. 뭐를 보고? 그니까, 그녀의 expression. 같은 말은, 그니까, expression 원래 표현이란 뜻입니다. 그니까, 표정도 되겠죠. 넵.